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더 혈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것을 표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것, 자기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쭉 서술되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볼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다, 그리고 나의 영적 권위가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봐서 알겠지만 좀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리고 우리 기대에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고 자신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설명할 것처럼 보이는 그 내용이 우리 생각에는 인간이 할수 없는 어떤 영적인 그리고 초월적인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봐라,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냐, 그리고 내 영적 권위를 좀 확인해라,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오늘 1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자신이 혼자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자기가 행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적인 것,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영적 권위를 주장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다.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영적 권위를 주장하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공통적으로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시죠? 네, 신앙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그러한 신앙 고백과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고 있다, 그 말씀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거기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만 주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는데요.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자,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예수님에게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예수님에게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주권과 그리고 심판의 주재권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진정한 주인, 생명의 주권, 그리고 최종적 심판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어떤 그 주권, 심판의 주재권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교에 있어서 이 생명의 주권과 심판의 주재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에게 자기만이 가질 수 있고 자기만이 선포할 수 있는 이 생명의 주권과 심판의 주재권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시간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곳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게도 여전히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때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생명의 주권과 그리고 심판의 주재권은 지금도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 손에는 생명의 주권과 다른 한 손에는 심판의 주재권을 지금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이 한 손에는 생명의 주권과 다른 한 손에는 심판의 주재권을 굳건하게 갖고 계시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담대함입니다. 바로 세상에 보여줘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담대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생명의 주권과 심판의 주재권을 진정으로 갖고 계시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믿고 신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있다면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주권과 심판의 주재권을 갖고 계시는 그 예수님만 두려워해야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진짜 보여주고 실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단순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죠. 그들은 진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심판의 주재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었습니다.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은 여러분 세상이 무서운 줄 모르고 세상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살았던 그 당시에 생명의 주권과 그리고 심판의 주재권은 오직 한 사람, 로마 황제인 카이사르, 시저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NO!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 생명의 주권과 심판의 주재권은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믿고 이것을 선포하며 나갔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 제국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고 로마 제국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믿었던 이 믿음과 이 신앙,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신앙, 여러분 다른 것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가르침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 똑같은 믿음이고 똑같은 신앙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똑같은 믿음이고 똑같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진짜 믿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했습니다. 두려운 줄 몰랐죠.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서 주눅 들고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뭔가 좀 잘못된 것이겠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고 삶 가운데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그러한 문제와 그러한 고난이 우리를 완전히 거꾸로 틀릴 수 없는 이유는 그러한 문제보다 더 큰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전히 의로운 굳건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완전히 거꾸로 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주권과 심판의 주재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담대할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한 번 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생명의 주권, 생명의 주인, 그리고 심판의 주재권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관자시요 심판의 주재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역경 그 모든 것에 의해서 주눅들고 눌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세상의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다같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본교회의 어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문화사역부, 의전부, 장례부 헌신으로 드리는 수요예배에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전도폭발 구기훈련과 말씀삼 성경대학 1학기 과정을 복되게 사용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교역자들, 중직자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경 2000통독, 꿈성 암송, 말씀 묵상의 힘으로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는 1교구, 4교구의 VIP 전도잔치를 축복하옵소서. 장례 광고입니다. 이교구 나상월 권사님의 남편 고 최납섭 집사님의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8시 30분 건대병원 장례식장에 있습니다. 장지는 양재동 서울추모공원이고 교회 출발은 오전 8시에 출발합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과 이 새벽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